여러 무대에서의 전적은 같지만 현재 온도는 다른 두 선수입니다. 메인 카드 네 번째 경기 페더급 매치. 야, 걸렸습니다. 자, 걸렸어요. 걸렸어요. 자, 일단 빠르게 일어나고요. 방어진. 자, 승리 잡았죠. 들어갑니다. 아, 넘어졌어요. 페네테르 노선. 자, 15초. 엠트를 맞습니다. 버틸 수 있을지. 맞습니다. 와. 자, 일단 일어납니다. 남은 시간 10초. 버텨내야 하는 박어진 선수고요. 야, 버티는 분위기인데요. 하나만 뽑아들고 바닥으로 내다꽂은 오수환입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는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이 박어진 선수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1라운드 중반에 이 컨트롤 타임을 가져가면서 확실히 1라운드에 이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후반부에 네. 적시타를 몇 번이나 허용하면서 흔들린 모습을 좀 제대로 보여줬었죠. 이 장면에서 마이트 스트레이트가 정말 클리니트로 제대로 지금 꽂혔던 장면이었었고, 지금 1분의 휴식 시간 동안 과연 데미지를 얼마나 회복을 할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일 것 같은데. 예. 마지막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지금 모두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오수환 선수가 피니쉬를 노리겠죠. 오! 아, 마이트 스트레이트! 다시 한번 분위기를 끌어당겨오고 있는 오수환입니다. 워터! 얍손! 그리고 테이크다운 시도! 백쪽! 올라타는 방어진입니다! 분위기가 묘해지고 있죠 지금? 이 그라운드로 가면 상황이 달라지겠는데요. 네. 천천히 들어가요. 골반 완전. 사실 저희가 그 중계해드리는 PFL에서도 SL 패티스가 이 장면에서 돌려 나오다가 그립에 부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박원진 선수가 단단하게 락 걸어놨거든요. 장금해제를 쉽게 하지 못하는 오수환입니다. 오, 일어납니다. 같이 매달려 있는 박원진 떨쳐내. 양손으로 손을 뜯어주고 있고요. 이들 타면서 펀치 이렇게 리트라인 그리 신의 한 수였네요. 네. 네, 4경기 마무리가 2라운드 초반에 오수환 선수가 분위기를 확실하게 좀 가져갔었는데 2라운드는 지금 박원진 선수가 완벽하게 네. 제압하는 성공을 했거든요. 1라운드씩 주고받은 거 아닌가요? 이러면 또 무승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는데요. 네, 네. 그렇죠. 자, 이 지금 테이크다운 당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게요. 예. 이 오수환 선수가 사실 레벨 체인지를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박원진 선수가 계속해서 경기 체인지 두 파이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 코너. 작은 선수가 장착했냐 안 했냐가 좀 큰 변수가 되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1라운드 출발합니다. 자, 강력한 킥이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정성환. 그리고 인사이드 레그킥 응답해주고 있는 압둘로크. 아, 붙었습니다. 달려들어봤던 정성환. 케이지 쪽 돌리려고 하지만 저 목이 빠지는 순간 백을 뺏기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지금. 자, 조여주고 있는 키르기스탄의 맨손 격투가인데요. 압둘로크. 자, 조여줍니다. 네, 빠져. 자, 얼굴을 밀면서 위쪽에서 파운딩. 마운트 자세를 이어가면서 백까지 이어갑니다. 자, 완벽하게 백쪽 자세. 그리고 이번에는 상위 마운트. 굉장히 데미지가 있는 펀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쪽에서 묵직한 공격 이어갑니다. 정성환 파운딩. 압둘로크 선수가 파운딩, 일어나고 파운딩. 싶은데 파운딩. 아, 네. 압둘로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힘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파운딩을 맞고 있는데 경치가 너무 좋아서 이게 참 구도가 가슴합니다. 초크 들어갔습니다. 자, 잡았네요. 네. 경기 끝납니다. 정성환의 완벽한 승리. 아, 프로 이 선수의 네. 정말 행보가 더 궁금해질 정도로 맞습니다. 네. 지금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얼굴을 가까이서 이렇게 봤는데 살짝 견제단이 또 보일 것 같습니다. 훈훈하게 생겼어요. 네, 네. 굉장히 키도 크고. 그런데 이 여자친구를 하나만 딱 타고 이렇게 이 배신하지 않고 초지일관. 초지일관. 네. 일편단심. 일편단심. 아, 이 장면이 굉장히 임팩트가 지금 있었습니다. 다리를 껴놓고 돌 때마다 이렇게 백을 갈 때마다 다리를 펴버리면서 또 완전히 제압을 해주니까. 그리고 압둘로크 선수는 레슬링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정성환 선수는 본인의 타격을 좀 주특기로 내세웠는데요. 네네.
정성환 선수는 아 뒤쪽에 고석현 선수 보이네요. 정성환 선수가 1라운드 서브